학력보다 능력이 우선시되는 사회. 사회 전반에 불어오는 고졸 열풍. 그 전반에는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다. 철강 산업은 국가 기간 산업으로 다른 산업에 기초 소재를 공급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뒷받침하고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오늘은 철강 산업의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합덕 제철 고등학교를 소개한다. 충남 당진에 위치한 합덕 제철 고등학교. 네, 아, 눈이 오고 있네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개그맨 양상협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고등학교는요, 우리나라 철강 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들이 모이는 바로 그곳, 합덕 제철 고등학교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아, 합덕 제철 고등학교 어떤 학교인지 정말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제가 지금 이제 교장 선생님 방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멀리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아, 예, 아닙니다. 네, 선생님 저 학교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학교는 1951년도에 농업학교를 개교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도에 철강 분야 마이스터 고등학교로 지정이 됐고, 2010년도에 신입생을 받아서 이번에 마이스터 고등학교 1기 졸업생을 배출하는 철강 분야에 마이스터 고등학교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 학교에 학과는 어떤 학과들이 있나요? 예, 저희 학교에는 철강기계과 4학급, 그리고 철강자동학과 1학급, 도합 5학급에 100명의 학생이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합덕 제철 고등학교 어떤 학교인지 정말 궁금한데요. 학생들이 어떤 수업을 받고 있는지 지금 만나보시죠. 네, 이건 또 재선 실습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또 저보다 하겠습니다. 철강기계과 학생들의 수업시간. 철강기계과 학생들은 모든 산업의 기초인 기계공업과 산업설비, 자동제어기술, 금속재료시험, 열처리기술 등 철강 관련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고 있다. 이 학교에서는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산업체에 맞춤형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개발했다. 또한 철강 분야 마이스터 육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 마이스터 인증 영역, 전공 분야 자격증 6개 이상, 토익, 독서 100권 이상 등을 대부분의 학생들이 통과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제가 중3 때 고등학교 진학 시기에 제가 공부를 잘하는 편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입문 쪽 가면은 다른 애들에게 입시 경쟁도 밀릴 것 같고, 그리고 뭐 서울대학 나와도 취업을 못한다는 소리도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청년 실업률 때문에 먼저 이렇게 특성화고를, 마이스터고라는 특목고를 진학해서 먼저 사회에 먼저 나간다면 취업을 하고 그 사람들과 실력으로 경쟁하고 싶어서 이 학교를 진학하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인사 90도 안 할 거야? 90도요? 안녕하세요. 그래. 공장장 돌아가고 있어? 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디 보자. 먼지가 이게 뭐야, 먼지가. 아, 이거 청소 안 해, 청소? 애들 농땡이 안 치고 있지? 예. 열심히 일하고 있어? 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김씨! 아, 너무 열심히 하지 마. 좀 열심히, 좀 쉬어. 아, 저 양씨.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면 어떡하나? 김씨 좀 본받아, 좀. 어이! 아니 지금 점심 먹은 지 얼마 됐다고 새참 먹고 새참을 정말 공장 꼴이 왜 이래? 이거 모형인데요. 모형이야? 예. 아니 모형이 왜 이렇게 사실적이야? 아, 모형을 왜 갖다 놨어? 아, 새참 먹은 모형을 왜 갖다 놓은 거야? 어? 죄송합니다. 아 진짜 모형이었구나. 아. 지금 현재 당진 지역이 여러 이제 기업체들이 제철소, 제철 기업 분야 쪽으로 많이 특성화되다 보니까 그쪽의 산업 수요에 맞추다 보니 학생들이 제철 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취업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특...